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이 김치를 파우 차이로 표기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더 이상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최근 추자연 씨가 중국 SNS에 라면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라면을 김치에 싸먹는 장면을 설명하는 자막에서 김치를 중국 절임 채소인 파우차이로 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국위 선양하는 건 칭찬받아야 하지만 이런 실수는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이 김치와 한복을 자기들의 문화라고 억지를 벌이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가의 기본적 정서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함소원 씨도 SNS 라이브 방송에서 김치를 파우차이라고 말했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